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온 SJCF입니다. 형씨 요즘 사과농사 잘 돼가는가? 아니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과농사가 작년에 절반밖에 안 돼. 뭐 자네 뭐 깻잎 농사 좀 잘 되는가? 우리도 비슷해 보러. 이 다리 왜 그랬노? 아니 어제 가을에 눈이 와서 딸기 하우스를 보러 가다가 가로등이 없어서 넘어져버렸지 뭐야. 야 없잖아. 근데 현진 아저씨 어디 갔어? 아 그 친구 아까 시내 나가본다 했는데 전화 한번 해봐. 지금 어딘겨? 아 나 지금 시내 밥 먹으러 나왔는데 뭐 이 키오스크인 집 번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냥 나와버렸어. 저희들은 지난 3월 새학기부터 저희 미랑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그로 인해 생긴 문제점들을 찾아 나서고 탐구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미랑을 살리는 작은 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랑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미랑도 있었고 얼음골 사과, 삼랑진 딸기, 보랏빛을 띠는 깻잎, 무한 고추 등이 있고 최근에는 나노산업단지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미랑은 저희 동네를 배경으로 한 2007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크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미랑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랑은 특별하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미랑은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경남 1위, 과수 재배 면적이 경남 1위를 차지할 만큼 농업의 의존도와 비중이 큽니다. 또한 경남의 최근 10년간 농가 변화를 살펴봤을 때 농가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미랑은 농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의 기후변화 양상을 토대로 봤을 때 미랑은 2090년이면 대부분의 특산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고 맙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도시입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이며 심지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도 낮아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는 구시대적인 방법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랑은 특별하다. 두 번째 문제는 노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전국의 인구 소멸 위기 시군구 89곳을 처음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랑도 그 소멸 위기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기초시 가운데 위험 지수가 몇 등이나 될까요? 미랑시는 전북 김인 김제시 0.25, 경북 웅경시 0.25에 이어 세 번째인 0.28을 기록했습니다. 미랑시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바로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 수는 2009년 11만 170명에서 지난해 연말 현재 10만 4,831명으로 10여년 새 5,33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말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없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고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안 정책과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량시의 분리수거 조례를 살펴보면 분리수거 연계 설치와 관련된 지침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량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많은 실정인데 요일별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다 보니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의 양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단투기, 소각, 매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분별하게 배출하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량시의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루 10톤 가까운 재활용품을 처리하지만 인력이 16명에 불과하여 미량시 전체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설치 관련 규정입니다. 미량시는 2019년 조도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주택이 밀접하지 않은 동네의 경우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없어 골목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밀양시의 특성에 맞게 가로등 설치 관련 자치법규가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오스크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밀양시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립박물관에까지 키오스크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예산 사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 정책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친화 도시를 위한 세 가지, 노인친화를 위한 두 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환경친화 도시를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세이브 더 밀양강을 제안합니다. 막연한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한정 짓는다면 그 체감 온도는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SNS에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근 달고나 라떼, 오징어 게임 등은 SNS를 통해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SNS의 파급 효과는 우리 동네 환경 문제를 알리는 것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2단계로는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산책 코스, 예를 들면 둘레길, 아리랑길 등 이런 것들을 플로깅 코스로 만들어 플로깅 물품을 항시 비치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로깅을 일상화한다면 분명 환경은 개선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수거함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의 일상화를 위해 주택가에도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분리수거함은 현재 4~5가지 정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7가지나 되는 플라스틱의 재자원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HDPE, LDPE 등을 추가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선별장의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재자원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커피 온도는 0.2%만 커피로 추출되고 나머지는 99.8%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99.8%를 살리기 위하여 재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쓰레기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커피 찌꺼기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커피박이라는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회용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편리함의 이미지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리고 있는지는 아닌지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 친화 도시를 위한 첫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동네는 오래된 주택이 많고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밤에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는 길을 밝힐 수 없음에도 대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LED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가로등 설치 조례안 수립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에게 키오스크란 넘을 수 없는 산이자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 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키오스크의 배려에 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키오스크의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어 사용법을 단일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행 계획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역량 속에서 환경 친화 도시를 위한 세 가지, 노인 친화 도시를 위한 두 가지 실천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환경 친화 도시를 위한 세이브 더 밀양강 챌린지입니다. 1단계로 교내에서 지구의 날, 지키기, 환경런 캠페인, 대나무 칫솔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 밀양 강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SNS에는 밀양강에 살고 있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유퀴즈의 형식으로 게시했습니다. 3단계로 플로깅을 안내하는 안지판을 설치하고 플로깅 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교내에서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 알리기 위한 병뚜껑 게임장, 병뚜껑 모으기 등의 병뚜껑 챌린지를 운영하고
경특금을 재자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 밖으로 나가 학교 근처 주택가에 HDPE, LDPE, PP, OTH, ER의 플라스틱을 분류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한 개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가 아닌 것에 대해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실행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의류 쓰레기들을 줄이기 위해 의류 환경 인증 등급을 행정안전부 주최 끝장 개발 대회에 건의하여 최우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편한 재자원화 방법을 안내하는 UCC를 제작하여 유튜버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친화 도시를 위한 실행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동네 어둠 지도를 제작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태양광 LED 가로등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0개의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이 부족한 홀몸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교내에서 모금 행사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다려줄 키오스크 프로젝트입니다. 노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키오스크의 문제점을 적은 배너를 제작하여 우리 동네에 있는 키오스크에 부착했고 인증마크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키오스크를 만들지 않은 글귀가 담긴 부채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활동은 EBS 미래교육 플러스 지역 조간신문 1면 등으로 퍼져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활동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미래의 시민으로 태어나갈 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면을 벗고 현재의 시민으로 사회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SG 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SJCF였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화면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천녀 동아리의 SACF 디자인부 부장 염주현이라고 합니다. 저에 있어 청소년 사회천녀라 돋보기와 같은 작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길을 가다가 보이는 쓰레기들과 평상시에 보이는 노인분들에 그저 스쳐가지 못하는 이러한 작용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는 저의 시야가 굉장히 이 활동을 통해서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활동을 돋보기라 칭하겠습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탈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탈피란 곤충이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것처럼 저도 이 계기를 통해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는 변화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도 청소년인 저희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뜻깊었습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배움입니다. 청소년이지만 사회의 이름을 얻고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청소년인 저에도 사회의 천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그림과 같았습니다.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공원들과 함께 색칠을 해서 완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끼고 해결해 나갈수록 즐겁기 때문입니다. 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회를 바라보는 시력이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소년 사회 참여란 인터넷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청중 질의도 들어와 있는데요.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더차원 채팅창을 이용해 청중 질의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일단은 학생들의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들어보니 대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사회에 활동한 실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고 또 직접 어떤 아이디어도 구상을 하는 그런 많은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기타 다른 기관들에게 또 혹시라도 제언을 할 만한 이야기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창업 동아리 회장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가로등 조례안 같은 거에 대해서 밀양시 시의원과 만나 그걸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활동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네요. 특히나 환경과 지금 노인 문제, 지역사회에서 어때 보면 따로 있는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 활동들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생각을 어떻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반응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활동을 벌여 놓으셨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염지원 학생이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수부 학생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본부장 염지현입니다. 일단은 이 활동에 있어 어른들의 생각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얻게 된 어른들과를 대화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저희를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잘 좋게 봐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일상에서 만나시는 어른분들 중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분리수거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의견이 맞으면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덧붙여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중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와 협력을 하여서 쓰레기통 사용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쓰레기가 넘쳤을 때 우리는 이제 조금 쓰레기가 요일별로 수거가 됐을 때 그때 넣다라는 것 방향 하나와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QR코드와 같은 교육 자료를 붙여서 어른들이 간단하게 QR코드를 보고 이러한 관리들을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중 질의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 청중 질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중 질의를 오상고 아고라 모둠과 부산 가람 중에 RYG 모둠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청중 질의를 하지 못했던 가람중학교 RYG 모둠의 질문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의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용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체험 동아리 회장 한준기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면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의 용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일회용품이 있는데 근데 일회용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아 저거는 한번 쓰고 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재자원화 가능 용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여섯 번째 모둠의 발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